테니스 서브 아카데미의 사명은 대한민국의 모든 테니스인들이 틀린 정보로 고통받지 않도록 도와 그들이 정확한 테니스를 하고 보상 없이 테니스 서브를 할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네이버 지식인 테니스 분야에 테니스 라켓의 스트링에 끈을 매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궁금합니다 하면서 올려주셨는데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엘보링입니다. 고무나 뭐 탄성이 좋은 실리콘 재질을 많이 쓰는데요. 대한민국에서 부르는 이름이 엘보링인데 이거 국제적으로 통용도 안 되는 국적 불명의 콩글리시입니다. 콩글리시. 정확한 국제 통용명은 바이브레이션 댐퍼나 댐퍼 아니면 댐퍼너 아니면은 사일런스입니다. 우리가 테니스 공과 라켓이 부딪힐 때 라켓의 스트링 줄이 부딪힐 때 임팩트 순간 발생하는 두 가지 현상은 충격과 진동입니다. 샥앤 바이브레이션인데요. 이 샥은 이 엘보링 꼈다고 확실하게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보다는 진동, 바이브레이션을 절감하는 겁니다. 줄여주는 거죠. 그래서 바이브레이션은 댐퍼란 말이 가장 정석적인 말이고요. 우리가 진동이 발생하는 뭐 자동차라든가 기계 같은 데 보면은 이 진동 부분을 이 줄여가지고 진동의 폭을 줄여서 진동을 줄이는 역할을 하는 것을 댐퍼 내지는 댐퍼너라고 부르면서 장착된 부분을 볼 수가 있고요. 차이도 있는 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격 자체를 없앨 수는 없고 이 충격의 양을 좀 줄어들기도 하지만 전체적인 좋은 거는 충격 후에 계속 움직이는 파동, 진동을 줄이는 것이 역할이 주요 역할이고요. 그다음에 댐퍼가 없을 때는 충격 시 상당히 날카로우고 카랑카랑한 소리가 납니다. 이것이 경기력에 그 문제를 그 만들거나 이 소리가 싫다고 해가지고 소리를 줄여준다는 의미에서 소음기라는 뜻으로 사일런스라는 용어도 사용이 되고요. 테니스 엘보링이란 말이 이게 무슨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테니스 엘보랑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럼 엘보링 끼면 엘보 안 오는가요? 엘보링 달았다고 엘보 안 오고 엘보링 안 끼면 엘보고 그러던가요? 전혀 관계 없고요. 진동 감소와 소리 감소의 기능으로 알면 되고요. 이거 꼈다고 뭐 스트링의 감을 못 느끼고 뭐고 이런 소리 하시는데 스트링 텐션 개념이랑 포켓팅 개념, 트램폴린 개념부터 알고 그런 소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동을 잡는 기능이 엘보링의 잘못된 용어지만 기능 지금 그 라켓 스트링에 매여 있는 줄 용품의 기능이란 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현대 테니스 서브 비밀 노하우 무료 소책자 영상을 받고 싶으신 분은 스마트폰에서는 영상 우측의 삼각형을 클릭하고 컴퓨터에서는 영상 아래의 더보기를 클릭해서 영상 아래 상세 설명에 있는 무료 소책자 영상 받기 신청을 클릭해 주세요. 이 서브 비밀 노하우 영상은 유튜브를 검색한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테니스 서브 아카데미 카페에도 없습니다. 카페 회원이 된다고 강의를 듣거나 레슨을 받아도 볼수 없습니다. 오직 소책자 받기 신청 버튼을 클릭해서 신청한 분들에게만 따로 보내드립니다. 테니스 서브 아카데미 채널에서 특정 자료를 보고 싶으시면 유튜브 검색창에 테니스 서브 아카데미와 원하는 키워드를 함께 입력하세요. 현대 테니스 기술은 물론 장비와 부상 등 각종 정보와 노하우를 볼수 있습니다. 테니스 서브 아카데미 유튜브 채널의 다른 영상은 좌측과 우측의 영상을 클릭해서 바로 볼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오른쪽 아래의 구독 버튼과 영상 아래에 있는 좋아요 엄지척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좋았던 내용이면 좋은 댓글을 많이 남겨주세요. 다른 영상에 반영하겠습니다. 혹이 영상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싫어요 버튼을 눌러주셔도 됩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